이펙트 처음 해보는구나. 이거 되게 재밌어. 저 지금 오른쪽에서 이거 하잖아. 되게 재밌게 내려올 수 있어. 그래서 아니 이제 좀 수준이 돼야지 약간 그 퍼포먼스가 나와서. 안 그럼 어정쩡하게 되고 손이 안, 뒤로 안 가잖아. 직관이. 야 종아야 네. 오른손이 뒤로 가야지. 네? 오른손이 뒤로 가야지. 저기서 오른손 그 뒷손이 뒤로 가야지. 아까 효찬 할 때는 내가 저기 손이 그대로 있어. 내가 아니야 본으로 자기 어떤 선을 지켜야 할 수 없는 결과는 닭가림. 어우 좋아요. 네 좋습니다. 자 다음 허벅지. 다음 허벅지. 어우 좋아요 이제. 자 힐에서 손을 그렇게 넣으니까 확 감기지. 엣지가 확 감기지. 그 느낌을 그렇게 안 하고도 느껴야 돼 이제는. 그 느낌을 찾아주는 연습이니까 어디까지나.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그 느낌이 오면 얼마나 좋아. 그냥 이제 서핑하듯이 환영이 항목이랑 항목이 거기 다 어떻게 했어 지금. 이게 아닌데 아까가 처음부터 힘을 안 쓰고 타고 그래? 힘을 못 쓰고 탄다고 할 수 있어. 아유, 좋아요. 좋아요. 난 아쉬운 거. 아쉬운 거 뭔지 알아? 패션. 패션 괜찮은데 왜? 되게 귀엽게 보는데. 패션은 괜찮은데 아쉬운 게 힐에서 그 느낌 알겠죠? 뭔가 헤일 끝에 체중이 들어서 확 감기는 느낌 알잖아요. 근데 코는 어블에서 보드를 한 45도 정도 돌려놓고 거기서 배치를 줘. 힐하고 코하고 틀려요. 엣지 주는 게. 그러니까 코에서는 뭔가 눈을 꽉 뭉치는 느낌이고 힐은 되게 감겨서 잘 들어가. 코가 느리다는 거. 코가 내가 얘기해줄까. 코가 코에서 아니 코에서 과감하게 엣지를 넣는 걸 못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몇몇 이제